안녕 바린이들, 빠삐용이에요. 이번 시간엔 자가정비를 시작하려는 바린이를 위한 영상입니다. 어떤 연장을 구입해야 하고 연장은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주의점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이소나 만원 미만의 소켓 렌치 복스셋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그거 한두 번 사용하고 버려야 되는 수준의 연장들입니다. 오토바이 자가정비 필요한 사이즈를 불러주겠다. 자, 받아 적도록 하세요. 8, 10, 12, 14, 17 편구 스패너 8, 10, 12, 14, 17mm 복수알 세트 8분의 3 소켓을 샀다가 나중에 2분의 1 소켓 사지 말고 한 번에 2분의 1 소켓으로 사세요. 2분의 1이 만능입니다.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롱 드라이버로 필요하고 일자와 십자 드라이버가 함께 들어가 있는 멀티 드라이버, 그리고 바이스 플라이어, 이건 다이소 거 사도 돼. 멀티 드라이버 이것도 다이소 거 사도 돼. 육각 렌치 이건 다이소 거 사면은 된다. 최소 우사 거 사야 돼. 천조 굽게 좋아. 다이소 표, 벤치, 니퍼, 롱 노즐 이거는 다이소 거 써도 돼. 여기까지는 기본 공구야, 필수 공구. 나머지는 본인 입맛에 맞춰 필요한 공구를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자. 육각 렌치는 열처리 돼서 새까만 애들, 최소 미제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이소 표 3마이는 볼트보다 렌치가 먼저 뭉개져. 결국 렌치가 볼트 대가리 손잡고 저 위쪽으로 가버리거든. 그렇게 되면은 너 머리도 저 멀리 가버리는 수가 있어. 멘탈이 저 위쪽으로 가.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돌아가신 혼다 할배 모시고 오더라도 이거는 못 뺀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연장을 이용해서 체결된 볼트를 풀어줄 때는 연장이 목표물에 정확하게 밀착되어 정확한 동작으로 힘이 가해져야만 돼. 무슨 말이냐고? 이 뭔 개소리야! 볼트는 육각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 육각면이 연장과 밀착하는 면이 최대한 많은 면적과 닿을수록 가해지는 힘이 골고루 분산되어 힘이 한 곳에 집중돼서나 이제 나사산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풀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고? 그냥 볼트 대가리 안 뭉개지고 잘 풀어진다는 말이야. 만약 연장의 최대한 최대한 넓은 면적이 닿지 않고 한 곳에 힘이 집중되어 변형이 발생된다면 볼트가 빠가내면은 빠질 거야. 볼트의 헤드가 망가지면은 풀어내기가 힘들고 이걸 나중에 어중간하게 망가뜨린 상태에서 센터 들고 가서 빼달라 하면 센터 사장님은 욕을 못 본 채 하거나 이걸로 너 때릴 거야. 볼트는 허용 조임 힘이 정해져 있는데 볼트 대가리에 4, 6, 7 뭐 이런 식의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지 뭐 그런 게 있어. 그 숫자는 해당 볼트의 허용 돌림 힘을 상징하는데 이 숫자가 클수록 그 허용할 받아낼 수 있는 힘은 커. 허나 뉴턴 할배 법칙을 기반으로 한 현대 과학의 산물은 인간의 상식 안에 있는데 이 작디 작은 볼트가 엄청난 힘으로 조이거나 풀어내면은 이게 비브라늄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 망가지거든. 간혹 크기에 맞지 않게 허용 힘이 큰 특수 볼트들이 있긴 있어. 뭐 엔진 헤드 부분이나 이렇게 큰 볼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좁은 공간에 사용해야 되는 볼트들이 있는데 이런 볼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하고, 그리고 만에 이런 볼트들도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수치를 가지진 않아. 과도한 조임 힘은 볼트 머리의 훼손과 변형을 일으키고 나사산을 망가뜨려서 볼트나 너트의 삽입 조임의 결합 불량은 안전상 기능상의 큰 문제를 일으키며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돼. 그 이상하지, 내가 손만 댔다 하면 멀쩡하던 것도 망가져.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나와. 자, 그럼 우리는 이 볼트를 또는 너트를 망가뜨리지 않고 어떻게 이제 체결해야 될까? 여러 선택지가 있어. 돈을 주고 센터에 맡긴다. 물론 내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멀쩡한 상태에서 센터에 들고 가야 돼. 내가 어줍잖게 건들다가 일키워서 센터에 들고 가면 맡아주질 않거나 아니면 공임이 굉장히 비싸질 거야. 꼴랑 볼트 하나 푸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려보면은 말이 달라질 거야. 토크렌치를 산다. 뭐 이거 한두 번 쓸 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되면은 안 사도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수십 개의 다른 방법은 수십, 수백 개의 볼트와 나사산을
박살내 먹고 내 손에 그 넘어가기 직전에 그 짜릿한 손맛을 익히는 거지. 물론 돈과 시간과 멘탈을 굉장히 들여야 되는데 그 쑥 달린 후에 당신의 애만은 만신창이가 될 거야. 완전 걸레 쪼가리가 될 거지. 나머지 하나는 내가 알려주는 팁을 익히는 거야. 나름 싸고 싶다? 볼트의 허용 조임 힘은 연장 손잡이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 작은 볼트 너트를 조이는 연장의 손잡이는 작아. 정말 작기 작고 막 지켜줘야 될 것 같은 그런 크기야. 근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끝을 잡아서 잡아돌리면은 이 작은 손잡이 끝을 잡고 잡아돌리면 그 이 볼트는 박살이 나. 볼트가 박살이 나거나 나사산이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네 머리가 박살 날 거야. 볼트의 크기에 따라서 이건 어느 정도 힘을 줘야겠다. 이거는 몇 번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를 거야. 여기서도 적당한 힘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망가지기 쉬운데 연장은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그 작용하는 부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을 작게 들이고도 큰 힘이 작용점에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그 말인즉슨 망가지기 쉬운 볼트들은 그 작용점에서 핸들을 최대한 가깝게 잡는 거야. 손을. 사람 힘은 일반적인 인간 수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아주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사용하더라도 볼트를 망가뜨리지 않고 조일 수가 있는 거야. 또 일부 저가형 싸구려 연장은 볼트보다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다이슨인데 그 연장이 뭉개지고 이 볼트를 그러니까 연장이 먼저 뭉개지고 그 다음에 볼트가 뭉개지는 순서로 넘어가는데 이게 한 번 정도 풀고 조이는 건 되는데 그 두 번째부터는 아주 엿들인다는 거야. 육각 렌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넘어버리면은 이거는 거의 뭐 사그라들어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진다. 이미 감을 건너버린 거라서 돌이킬 수가 없어. 혹시나 넘으려고 한다면 넘기지 말고 연장을 다시 뽑고 심호흡을 한번 해. 그리고 한번 노려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제발 풀려주세요. 멀리 그리고 근처에 비닐이나 종이, 호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렌치를 감싼 다음에 볼트 육각 부분에 삽 투 더 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떨까? 아까보다 빡빡하지? 이게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요거 가지고 풀어낼 수 있을 거야. 조심스럽게 살짝 살짝 힘을 주면서 풀어보는 거야. 운이 좋다면 이게 풀어질 거야. 네가 힘을 주고 있듯. 풀고 나서 그 볼트는 이제 수명이 끝났기 때문에 아깝다고 다시 박아놓지 말고 버려.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볼트를 사서 박아놓도록 하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장과 작은 물이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그 힘은 일정하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힘, 그러니까 큰 힘을 일정하게 분산시켜서 변형없이 잘 풀어지거나 조이거나 해야 되는데 십자머리 볼트에도 규격이 있어. 니들 몰랐지? 이거 내가 알려준 거 잘 받아들여야 돼. 십자라도 같은 십자가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일단 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저 쑥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옆에 뭐라고 적혀있죠? PH3라고 적혀있고 PH2 자 이렇게 다 호칭이 다 적혀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십자 드라이브로 똑같은 십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보시면은 다르죠? 생김새가 다 각각 규격이 맞는 드라이버 비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시면은 꼭 한 방에 맞네. 이렇게 꼽아서 흔들어 봤을 때 큰 유격 없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 볼트에 맞는 십자가 맞습니다. 얘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아, 아까 이 아이보다 더 지금 유격이 아예 없네요. 이겁니다. 이 사이즈네요. 얘는. 근데 얘는 흔들립니다. 좀. 그렇죠.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나중 되면은 보통 여기가 동그랗게 이제 파인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맞는 비트 꼽아놓고 그냥 막 조진 거거든요. 보시면 다 막 짝이 있습니다. 다 안 맞는 걸로 막 조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십자도 보시면은 그런 규격이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십자가 십자가 아닌 걸 꼭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강한 힘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았는 경우에는 흔히들 각이 잘 안 나오더라도 이제 조이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지만 이 부분이 강한 힘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장 같은 경우에 모든 면적에 골고루 힘이 분산되어야지 저트를 안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너트의 변형 아니면 이 연장의 변형으로 인해서 이 닿는 서로 닿는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헛돌게 됩니다. 변형으로 인해서요. 그렇게 되면 풀어내질 못해요. 어설픈 연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뭉개져 가지고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딱 집어서 풀어낼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연장이 들어가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일이 좀 많이 커집니다. 쉽게 풀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는 미니 라쳇입니다. 같은 사이즈예요. 이게 4분의 1 사이즈라고 합니다. 4분의 1 미리, 4분의 1 규격입니다. 4분의 1인치. 이런 소품들 갖추면은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양구 스패너나 평구 스패너, 라쳇대, 복수알, 복수알도 8, 10, 12, 14, 17, 19mm 요 정도까지만 있으시면 자가장비한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다이소표 물건이나 다이소표 연장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볼트보다 연장이 약해서 연장의 변형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스패너라든가 이런 부분의 변형으로 인해서 볼트 산 머리나 이제 볼트의 변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탈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거창하게 공구 세트를 구매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구 세트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짝수 사이즈, 아니 홀수 사이즈 13mm, 11mm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딱 콕 집어서 8mm, 10mm, 12mm, 14mm, 17mm, 19mm 요것들만 구매하시면 되는데 보통 개당 한 8mm에서 10mm까지는 개당 1,600원 제외할 겁니다. 그리고 12mm부터 이제 17mm까지는 개당 가격이 한 800원씩 더 추가가 돼서 구비하는 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다이소표나 아니면 옥션에서 판매하고 있는 최저가 대만산 복살 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와 비교하면은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 아니고 굉장히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싼 스냅온이나 이런 연장을 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연장답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대만산 정도는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블루버드, 지니어스, 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신 버팔로 아니면 스마트로가 있겠죠. 굉장히 쓸만합니다. 이것도 대만 OEM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연장들이 가격 대비 사용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연장이 망가졌을 때 이런 것이 버리고 새로 구매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하 가격대의 연장들은 연장 사용했다가 진짜 볼트 몇 개 박살내는 것이 일회용이 되고 한 번 풀었다 꺼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정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는 받는 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볼렌치 형태보다는 이제 육각 렌치를 사용하시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진 자료 띄워드릴 텐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은 센서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육각이나 아니면 실제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가 나가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볼트를 탈거할 때는 이런 연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힘 받아서 돌리면 이렇게 뜨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 머리를 뭉개버리면은 이 아이로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접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풀어야 되고요. 바이스플라이로 이제 풀려고 하긴 하는데 보통 머리가 심하게 뭉개진 경우에는 바이스플라이로도 안 됩니다. 용접을 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근데 용접을 하는 경우에 다른 주변 부품이나 만약에 카울 같은 것을 해체하다 그랬으면 용접으로 풀 수가 있나요? 용접을 해버린 순간 카울이 다 녹아버릴 텐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볼트머리나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장이 빈틈없이 딱 맞도록 해서 힘을 일정하게 줘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들어가든지 살짝만 걸쳐 있을 때 풀면은 운이 좋다면은 풀리겠지만 지금 요 볼트 머리도 보시면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 뽑아서 돌려 풀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이게 제대로 된 힘을 골고루 분배하지 못해서 한 부분에만 집중되면은 이 작은 볼트 머리는 변형이 오게 됩니다. 변형이 오면은 풀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한 연장 작업할 때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구멍을 볼트를 체결할 때 이게 지금 손으로 돌려서 뽑아봅니다. 이게 가장 이렇게 해서 뽑았을 때 들어가면 다행인데 대부분 초보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겁니다. 볼트가 똑바로 들어가건 옆으로 들어가건 일단은 억지로 박아 넣습니다.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억지로 박아 넣으면 처음에는 돌아갑니다. 아껴서. 근데 돌아가다 보면은 어느 특정 이상에서는 연장 어떤 힘을 주더라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볼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멍으로 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 있는 나사산들이 끼어버립니다. 망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나중에 안 들어간다고 강력하게 힘을 줘서 이제 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요 위에 나사 머리 부분과 요 밑에 이제 스레드 나산 요 부분이 부러져서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끼어버리면은 이거는 뭐 전문가 센터에 들고 가도 센터 사장님이 고개 절레절레 할 겁니다. 아니 우야다 이걸 다 주지 않노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볼트나 너트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연장을 사용하지 않은 맨손에서 손 힘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 들어가게 해놓은 상태에서 힘을 줘서 체결합니다. 그리고 모든 볼트 너트를 체결할 때에는 규정 토크를 준수해 줘야 됩니다. 볼트 크기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토크가 제한적인데요. 보통 이런 사이즈 볼트들은 대충 한 8Nm 정도의 힘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볼트가 부러져 버리거나 아니면 나사산의 변형이 오거든요. 이거는 오토바이 사이즈. 이거는 TL의 프론트 디스크 고정하는 볼트입니다. 볼트. 보시면 지금 렌치 부분 머리가 지금 뭉개져서 둥글둥글해진 게 보이시죠? 변형이 온 게
올바르지 않은 연장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훼손이 되고요. 이럴 때 바로 한 방에 풀어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에서 해결하지 못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용접이 안 된다면 그럼 비닐 같은 거 비닐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빈 공간 이 볼트가 놓는 빈 공간을 잡아주시면은 헛도는 걸 어느 정도 잡아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헛돌아서 이제 위에 이 육각 부분이 다 이제 망가진 경우에는 용접 말고는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흔히 빠꾸 탭, 기다리 탭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용접이 제일 확실합니다. 요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반대로 나 있어서 요 연장으로 이렇게 조금 뭐냐 여기 볼트 구멍을 동그랗게 이 연장이 들어가게 내놓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푸는 방식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실내가 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요 부분이 굉장히 얇아지고 이러면은 이걸 넣어서 돌릴 때 이 옆구리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용접할 수 있으면 용접해서 풀어내는 게 가장 좋고요. 용접해서 풀어내지 못한다면 나도 잘 못겠네요. 아마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센터 사장님들은 가져오라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골치 아픕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8mm입니다. 8mm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위치에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보다 좀 더 뒤에서 힘을 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사산이나 이 나사 볼트 머리가 뭉개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잡고 조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mm, 10mm는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풀어낼 때는 끝에까지 최대한 멀리 잡아서 힘 덜 들이면서 풀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조일 때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한정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mm, 요거는 크기가 좀 더 크죠? 17mm 같은 경우에는 끝자리를 잡고 힘껏 다 조여도 볼트가 망가지진 않습니다. 바로는. 이것도 자주 반복적으로 하면은 망가지는데 비교적 이 작은 사이즈 볼트보다는 버텨낼 수 있는 허용 그 돌림 힘이 큰 편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볼트 머리에 적혀 있는 돌림 힘 8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엔 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각 적혀 있는 숫자는 버텨낼 수 있는 돌림 힘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환영한다! 자가정비 세계에 온 것을. 俺の仲間になってくれ。